민생개혁 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제2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이 떨어져 지하로 꺼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문란을 자행하고 위헌적인 권력행사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 힘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명품백 금품 수수,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마포대교 도보 순찰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모든 논란과 사태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정말 후한무차고 적반하장이고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최상병 어머님의 희눈물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가슴에는 국민들의 고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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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라.